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 구독자분이 한번 댓글로 질문을 주신 점이 있어요. 이 글록이 RST, 마루이 글록 17챔 5 RST 제품을 스틸 올려 쓰는데 이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탄창에 탄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스톱이 안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탄창에 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탄창에 탄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풀리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탄창이 없을 때, 탄창에 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스톱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게 치더라도 풀리지가 않는데 이제 탄창에 탄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 치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힘을 가해서 치면은 이 풀리는 증상. 살짝 하면은 안 풀리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이렇게 눌러줘서 장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조금 세게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게 뭐 불량이냐, 불량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불량이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탄창에 탄을 꽂게 되면은 그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원리가 뭐냐니까, 여기 보이는 요, 이 레버에 보면은 여기 길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탄창에 지금 요 주황색 부분 보이시죠? 요 주황색 부분, 지금 탄창에 탄이었기 때문에 주황색 립이까지 올라옵니다. 요게 밀어주기 때문에 얘가 탄창에 탄이 없는 것을 인식을 해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요. 탄창에 탄이 있는 상태는 어떤 식이냐면은, 자, 요 주황색 립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립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요게 움직여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탄창을 꼽았을 때요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자, 탄창에 탄이 있게 되면은, 자, 이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이 주황색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 얘는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탄창에 탄이 있는 제품을 꼽으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스톱이 풀리거나 아니면 안 풀리거나 하는데 이게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탄창에 탄이 있는 제품을 살짝 밀어 넣으면 이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 있는 이 장력 때문에 이게 안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세게 밀어 넣으면 여기가 텐션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탄이 없는 탄은 예, 아무리 넣어도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얘를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량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제 기준으로는 이거는 불량이 아닙니다. 이 에어소프트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제품뿐만 아니고 어떤 제품에서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아재의 구독자 질문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